아, 그러면 지금 딱 브랜드가 됐어요. 여기 가도 나오고 저기 가도 나오고 뭐 지금 서울은 네. 아니라 천안 지역에서는 완전히 지금 그쵸. 그러면 네네. 스타신 아, 거잖아요. 스타까지는 그럼. 네, 많이, 네, 노출이 되니까. 네, 아이, 노출이 많이 네, 되니까. 그쵸. 그 본인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브랜딩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? 그 네. 개인 브랜딩도 굉장히 그쵸. 중요한데 그 네.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10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고객이 그 10명 중에서 안주원을 선택해야 된 명확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 근데, 나냐? 네, 근데 똑같은 그 보험회사의 정기 교육을 받았을 때는, 정규 교육을 받았을 때는 없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뭔가 이 교육 외에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, 뭐 외부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내가 남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전화를 받더라도 어떤 친구는 매번 뭐 도와달라, 돈 빌려달라, 뭐 가입해달라 이런 전화는 저도 받기 싫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제가 항상 뭐 저한테 정보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 받는 게 너무 기뻐요. 근데 그렇죠. 반대로 기대감이 우리가, 있죠. 네, 우리가 고객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보상 공부를 하든 어떤 거에 있어서 좀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고 그 과정들을 내가 SNS에 계속해서 브랜딩을 시켜야겠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 잘 풀리기 시작을 했었고, 리크루팅도 이런 이치로 이제 접목을 시켰었죠. 그 유튜브 강의 중에 그거 생각나네요. 태아보험 전문가분. 아, 네네네. 그분은 그쵸. 그냥 계속 계속, 태아보험에 그쵸. 네네. 브랜딩을 그러니까 하죠. 포지셔닝을 제대로 한 거죠. 세부적인 포지셔닝을. 네. 그러니까요. 그런 식으로 그쵸. 보험도 되게 분야가 많아요. 저는 모든 보험을 다 해요라는 것보다는 그쵸. 저는 보상 쪽을 잘해 드릴 수 있어요. 저는 네. 뭐 어린이 보험 쪽에 그쵸. 저는 네네. 뭐어뭐그 생보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뭐어 손보 쪽 이쪽도 물어봐도 돼요. 뭔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겠네요. 네, 그쵸, 네. 다 잘해요가 아니라. 그쵸, 뭐 독창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이 방송 보신 영업 우리 FP나 FC님들한테 꼭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뭐냐면은 세일즈라는 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성공 원리가 단순합니다. 우리가 밥을 먹어도 결국은 기대 이상의 맛이 나오면 또 가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,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대 이상의 어떠한 유무형의 뭐가 오면 우리가 또 그분을 또 만나고 싶듯이. 결국 느낀 게 뭐냐면은 장사가 되건 사업이 되건,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대 이상의 어떠한 걸 얻게 되면 우리 또 사게 되잖아요. 그래서 단골 손님 만드는 건데, 네. 그럼 결국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기대 이상, 그럼 그걸 보험이든 보험금융이든 기대 이상을 해주게 되면 반드시 재구매가 발생되거나 소개가 터지게 돼 있거든. 네. 고객 만족이 일어나고. 네. 그러면 기대 이상을 주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하는 기대부터 충족시켜야 되는 거였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신입들한테 그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사할 때 기대가 있을 거다. 그 기대를 1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당신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. 근데 분명히 하는 순간에 결정도 무너질 거다.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멘토를 만나야 되고 교육 시스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항상 하거든요. 나는 내 기대를 내가 충족시키고 있는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.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. 운동은 내가 하고 있는가. 내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남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켜요? 그렇죠. 그 음식도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. 자기가 먹어도 진짜 맛있는 음식은 팔아도 잘 팔린다고. 자기가 먹어도 약간 그렇죠. 그렇거든. 그러면 고객이 먹겠어요, 이거를. 그래서 그 프로그램 뭐 화내시는 일이 많아요. 막 그렇죠, 그 맞아요, 뭐 맞아요. 사장님들한테 막 네, 맞아요. 네, 많이 그러니까. 어막 화내시더라고요. 화내고 막. 그 사명감인 거지. 맞는 얘기입니다. 아,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.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, 좀 그것도 몰랐어요. 까먹고, 네네네. 그걸 네, 도착해 오셨다고 10시부터, 그러시네요. 여기 있는데 벌써 10시 6분이네. 아이고, 네네. 어떻게, 죄송합니다. 아쉬워야 돼. 그래야 네, 다음에 또 모시고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저희 또 올라오신 김에 정말 네네. 많은 얘기 나눴는데,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. 네네. 마지막으로,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.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. 다음에 또 모시고. 네네. 그리고 끝으로, 마지막으로, 네네. 네네.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네. 그 이제 영업 환경에 있다 보면은 정말 힘드신 일들 이제 많으실 텐데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분명히 공감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, 또 배우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,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마음가짐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좋다가 아니라 하나라도,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메모한다는 거.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메모하는 거, 리액션 하는 거,
이런 부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 돼요. 다시 반복해서 네.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